다음 선수는 사솔 선수입니다. 네, 사솔 선수. 네, 현재까지 네, 좋은 성적으로 지금 달려왔는데요. 네, 사솔 선수 지금 김민선 선수와 함께 네, 공동, 예, 공동 1위를 예, 기록을 하고 있었죠. 네, 세 번째 과제 예, 사솔 선수가 하나에 이렇게 올라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사솔 선수의 교과서 클라이밍 네.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첫 번째 시도입니다. 네, 파란색 볼륨까지 진입했고요. 오른손까지 네, 오른손 네. 예, 넓게 핀치로 네, 잡고요. 좋습니다. 왼발 그렇죠. 예, 오른발을 뛰어야 돼요. 아, 예. 뛰는 것까지 사솔 선수, 좋았는데 예, 지금 네. 뭐 비록 보너스 홀드까지 진출을 하진 못했지만 지금 자신감은 있어요. 네, 시도가 네. 좋았어요. 네, 시도가 아주 좋았어요. 네, 사솔 선수 왼발의 체중을 정확히 실어줬어요. 이러면 이제 두 번째 시도 때는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지겠죠? 아, 그럼요. 예, 아무래도 이제 체력을 갖다가 많이 소진하지 않을 테니까요. 두 번째 네. 시도에는. 네, 두 번째 시도를 앞두고 네, 조금 더 루트를 관찰해보는 사솔 선수입니다. 네,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요. 네,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. 네.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생각해보고 이제 두 번째 시도 시작하겠습니다. 아, 힘이 좋아요 사조 선수. 아, 그럼요. 예, 파이팅이 넘칩니다 사조 선수. 예. 네. 네, 오른발 뛰었죠. 그렇죠, 그렇죠. 예. 네. 네. 이제 그, 방법을 그렇죠. 안 것 같습니다. 예. 네. 네, 왼손 네. 보너스 홀드까지 예, 진출을 네. 했고요. 아, 마지막 완등 홀드 가볍게 네. 완등을 선수. 따내는 사솔 선수입니다. 네, 대단합니다. 아, 이 세 번째 과제 이 마지막으로 출전한 사솔 선수가 네 완등을 하네요.